스페이드 종목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 투자 포인트를 들어보겠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궁금한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10가지 종목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차장의 오늘의 종목입니다. LRG 넥스원을 시작으로 대한항공, 성일하이텍, 태광, FNF까지 5가지 종목이고요. 정우영 원장은 MI텍, NHN, 한국사이버결제, 원익 IPS, 코오롱플라스틱, 코리아서키트 이렇게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중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종목 10가지가 공개됐습니다. 한 종목씩 릴레이로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 먼저 이성웅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 LRG 넥스원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뭐 최근에 그 방산주들의 관심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네, 맞아요. 그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방산주가 약간 테마식이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수출의 이제 효자 업종이 이제 방산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그 중에 이제 선두주자 중에, 방산 기업들 중에 이제 LRG 넥스원이 좀 꼽힌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뭐, 폴란드랑 뭐 또 최근에 또 공시가 나왔었죠. 수주 공시가 나오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뭐,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 LR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에서 매출 비중이 거의 이제 20%를 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여전히, 유럽 쪽에서는 방산 물자는, 부족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수요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가 메리트가 좀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계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계절에 맞춰서 이 무기나 어떤 이런 방산 제품 같은 경우가 그 적응에 맞춰서 좀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뭐 동유럽 같은 어떤 추운 지방이나 그리고 뭐 중동처럼 이렇게 좀 열대 뭐 그런 기후들 그리고 미국이나 동남아시아 어느 기후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방산 그런 그 물품에 대한 수요 부분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증권사도 LRG 넥스원의 목표 주가를 14만 원까지 상향을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한 매수관 좀 접근해 괜찮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LRG 넥스원 투자 포인트 들어주셨는데 예전에는 국내에서만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올랐다면 지금은 실적을 뭐 모멘텀으로 해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 첫 번째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MI텍입니다. 네. 자, 국내 1위 자, 비혈관 스텐트 의료기기 헬스케어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전 세계 5위입니다. 자, 전 세계 5위, 1위.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에서의 헬스케어가 그렇게 강세인 반면에 자, MI텍의 이 스텐트가 배출 비중이 34%까지 달성할 정도로 이 초고도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 실적을 먼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헬스케어나 아니면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은 자, 그 영업 이익이 별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2020년도에 65억, 그리고 2021년도에 132억,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40억에 상회하는 컨센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기술적 패턴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3거래일 연속 개파락의 양봉에 골드크로스 첫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현재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아주 무근한 추세가 살아있는 자리에서 급소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배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파락의 양봉에서 5일선에서 21선, 61선을 뚫어주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동반된 정배열 초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340%의 자본금 162억입니다.
있습니다. 네. 아주 우량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MI텍 첫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I텍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이렇게 첫 종목 하자마자 이렇게 인사까지 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투자표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성우 사장님의 두 번째 종목, 대한항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그렇죠. 네. 이제 뭐 항공주들이 참 이제 아직까지 그렇지만 네, 이제 재무에 대한 건전성 위험이 항상 좀 주가를 눌렸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하지만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좀 그 번외이지 않을까. 지금 3분기 뭐 실적 같은 경우에도 뭐 서프라이즈 수준이 나와주면서 우선 대한항공 이제 실적 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3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객에 대한 수입이 거의 없었죠. 근데 지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 여객 쪽에서의 그 운임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에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이 3분기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견인했는데, 지금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2분기 때 해외여행 수요가 여름 때 좀 몰리고 비즈니스 여객까지도 증가하면서 이 국제 쪽에서의 여객에 대한 시장에서 기대감이 이제 4분기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화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 통제를 좀 잘했기 때문에 운임에 대한 어떤 마진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뭐 이 항공업체 전체적으로도 이 재무 건전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만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 부채비율 300% 이하로 좀 떨어지면서 또 그리고 자본금도 유지되는 상태를 본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 하지만 네, 이 항공업체들 전체적인 그런 그 우려감 때문에 주가 못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네, 지금 나 끝냈다라는 표정으로 네, 이제 뿌듯한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두 번째 종목도 들어볼 텐데요. NHN 한국 사이버 결제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네. 자, 여러분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코로나 여파로 인한 최대 수혜라고 볼 수 있었던 전자결제 종목이죠. 자, 온라인 전자결제 단편 대행 서비스 PG사와 온오프라인 부가 통신 그리고 간편 결제 등 여러 가지 이 결제 서비스를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자, 어찌 보면 우리 코로나 여파로 끝나게 되면 온라인 결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간편 결제가 줄어들어서 실적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오해와 우려 섞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전 저점의 고점, 다시 말해서 2020년대 최대 고점이 4만 원의 이 고점을 찌르고 나서 지금 현재 12,700원 반의 반토막을 아주 내려오게 됐는데, 여기 있어가지고 실적이 우려가 제일 우려됐던 것 중에서 실적 우려가 돼 있었었죠. 그러나 지금 나오는 실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전혀 우려가 되지 않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2021년도에 430억, 그리고 2022년 올해 컨센이 443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116억을 낼 거라는 제가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지금 목표 중가는 2만 원짜리가 나온 상황에서는 아주 저평가 매력이 있고요. 그 저평가 매력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배열 초입, 다시 말해서 이 정배열 초입 골드크로스 첫 자리를 공략하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가 첫 자리가 아닐까 네,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유보일 1000%에 200억, 네, PR 17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제는 뭐 그냥 단순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성일 하이텍 폐배터리 관련주인데요. 최근 폐배터리가 뭐 미래 성장성은 있는데 너무 먼 이야기는 아닌가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실적주라기보다도 네, 가치주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 약간의 뭐 이제 9월 달까지는 네,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유동성이 많이 몰렸어요. 맞아요. 기대감이 컸고 지금은 이 조정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쉬어간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리사이클링 쪽에서의 선도 기업이 바로 이제 성일 하이텍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쪽도 리사이클링의 어떤 일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본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에 대한 스크랩 등을 이제 추출하면서 이게 2차 전지 기업들한테 좀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뭐 대주주가 삼성 SDI인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의 성일 하이텍이 2차 전지 이런 폐배터리 관련 주소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이 부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좀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공급 능력 같은 경우가 어떻게 곧 경쟁력을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삼성 SDI의 든든한 고객사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메탈 가격에 크게 좀 변동성이 없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판가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본업의 매출 부분은 안정적으로 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역시 말씀하신 폐배터리죠. 이 수산화 리튬에 대한 이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캐파도 그렇고 지금 현재 매출 증가 부분 같은 경우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어떻게 보면 이 수산화 리튬에 대한 이 생산 부분이 가장 연계가 많이 돼 있어요. 하지만 이쪽에 대한 이 전망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저는 이제 좀 변함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430억까지 작년 대비해서 150% 이상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일 네. IT 뭐 가치주, 실적주 모두 다 여건 네. 되지 땡. 않나.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땡하님들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네. 장난이에요. 네. 네, 이성훈 사장님. 어쨌든 성일 하이텍 지금은 가치, 미래 가치를 보고서 아무래도 이렇게 투자 심리가 우호적이지만 이제는 실적까지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 세 번째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자, 원익 IPS인데요. 네. 원익 IPS는 원익 그룹사의 반도체 부분의 비제조, 네. 자,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얼마 전부터 반도체가 어느 정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아침 삼성전자가 또다시 갭상승의 양봉으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닉스 삼성전자가 이제 움직이게 되면 삼성전자의 아이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그룹과 그리고 원익 가족뿐만 아니라 솔브레인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 소재까지도 이제 움직일 시기가 와 있는 반면에 오늘 때마침 오늘 아침 그 BNK 투자에서 목표 준가를 4만 원짜리 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 이상에 오늘 그렇다고 해가지고 뉴스 기사 레포트가 나와가지고 매도 경향을 좀 많이 보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이 레포트를 보고 수긍을 하냐 안 하냐가 참 문제인데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쌍거리 매수로 CD가 들어오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좀 오늘 매력적인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고가 자리를 보게 되면 자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사이에서 지금 1년 가까이 흘러내려가지고 2만 7천 원 반의 반토막이 난 현 상황에서 PBR이 14배, ROE가 1,800%, 자 그리고 유보율이 3,300%엔 자본금이 240억입니다. 자, 개파락의 양봉에 오일선을 뚫어주는 정배율 초입, 골드그로스 초입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매하시게 되면 이익은 키우시고 손해는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라고 생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 IPS 투자 포인트 들어봤는데요. 업황이 좀 바닥에 근접했다. 투자 의견 상향 조정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목표 주가는 하향 리포트가 좀 나오고는 있어요. 아무래도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주가가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상방이 조금 더 열려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성호 차장님의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태광을 좀 갖고 왔는데요. 태광이요? 네. 태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음새 만드는 기자재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역시 뭐 유가 상승에 의한 이 플랜트 중동을 중심으로 한 플랜트 발주의 증가 이거에 대한 해외 쪽에 수주가 들어오는 부분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이 코로나 때는 거의 없었죠.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유가 상승과 함께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상황에서 태광에 대해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반적인 정유화 플랜트뿐만 아니라 친환경에 대한 수요가 지금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LNG 쪽에서도 프로젝트도 지금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피팅 업체들이 가장 좋았을 때가 2010년 뭐 전이었죠. 2009년 이쪽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383억,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15% 이상은 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뭐 주가 부분은 뭐 이런 부분을 좀 유가 상승과 함께 이 8월 달에 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일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3분기 때도 이미 700억의 수주를 좀 달성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2차 주가에 대한 점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실적 자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주가 역시나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태광 이음새 관련 종목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네,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종목인데 코롱 플라스틱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코롱 플라스틱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역시나 좋았습니다. 자, 말 그대로 지금 현재 120억. 네. 다시 말해서 올해는 예상 컨센 자체가 440억 이상으로 좋은 나오는 예상을 두고 있는데 충분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코롱 플라스틱을 봐야 되는 메인 포인트는 지금 현재 시가총이 3,800억입니다. 예, 괜찮죠. PBR이 15배, ROE가 660, 자, 그리고 유보율이 500%입니다. 자본금이 380억이고요. 이렇게 되면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올해 사업 자체도 순항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 전기차 시대의 다음, 전기차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차량 경량화입니다. 네. 차량 경량화의 핵심 부품인 프레임, 엔진 부분의 소재에 쓰이는 PAE의 주력 생산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고점이 22,000원에서 2만 원인데 지금 현재 만 원입니다. 자, 그 영업이익은 더블로 올라가는데 가격은 더블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 자리는 가격적인 메리트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대에 도래된 현 상황에서 차량 경량화 시대가 열리는 시대에 지금 메인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눈여겨서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코오롱 플라스틱 실적은 더 좋아지는데 지금 주가는 더 지금 바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갭 차이로 인해서 실적을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성훈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 FNF인데요. FNF가 오늘 한 3% 가까운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정책 때문인 것 같은데 근데 중국이 지금 개장을 했을 때는 그렇게 상황이 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상승부를 켜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FNF도 이에 대한 호풍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렇죠. 과도한 낙폭입니까? 아니, 솔직히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 좀 많이 올랐어요. 오르면서 뭐 약간 뭐 조정을 받는 상황인데 네. 뭐 주가는 당연히 오르면은 이제 차익이 나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차익이 적게 나오냐 많이 나오냐에 따라서 또 매수 관점도 틀려질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뭐 예를 들어서 지난 금요일 날 10% 올랐다. 근데 오늘 뭐 조정이 2, 3%밖에 되지 않으면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보유자 팔지 않는다는 부분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더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수 관점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FNF 그렇게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이 3분기 실적 발표가 났을 때 좀 의미가 있었던 게 물론 내수가 실적을 좀 받쳐줬지만 이 중국 쪽에서의 코로나 이 제로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 쪽에서의 법인이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매장수나 또 3분기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도 본다고 하더라도 6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 FNF의 이 브랜드에 대한 수요 부분은 중국 쪽에서 또 탄탄하구나라고 좀 증명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NF에 대한 어떤 가치, 그동안의 우려감이 주가가 좀 떨어뜨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런 거에 불식이 되고 그 전에 우려감이 떨어졌던 부분이 낙폭이 이제 그 회복되는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전 매수 관점을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뭐 내수 뭐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쪽에서의 진출, 유럽 쪽의 진출 부분도 가셔야 되는 시점인 걸 본다고 한다면 의류주 안에서도 탑픽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FNF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코리아 서킷입니다. 네. 예. 자, 코리아 서킷은 여러분들 영풍그룹 계열사의 전자 제품 핵심 부품인 FBC, PCB 인쇄회로 기판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핸드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모듈 쪽과 패키징, 반도체 패키징, 그리고 SSD, LCD 분야를 영위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돼 있어가지고도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아이돌이라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자 고점이 35,000원에서 32,000원 고점을 찍고 지금 현재 14,450원 자리인데 자 올해 핸드폰 판매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도체 DRAM 수요 부진이 영향을 미쳐서 지금 현재 반토막 나는 자리인데 반면
반면에 기업 영업이익의 실적은 2021년 850억, 그리고 올해 예상 컨센이 1,400억, 전혀 이상 없습니다. 영업이익은 더블로 올라갔는데 가격이 또 더블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 매력도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 PR이 5배에 ROE가 3천입니다. 자 그리고 유보율이 3천%에 자본금이 118억입니다. 상당히 매력도 있고 부채는 80%뿐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눈 감아 주셔도 될 것 같고 시총이 올해 지금 현재 3,400억입니다. 7,000억 찍고 3,400억의 가격 매력도가 상당히 좋은 코리아 서킷트 여러분들을 마지막 종목으로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실적 대비 지금 주가가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오늘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이 부분 네 투자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이제 선정을 해봐야겠죠. 이성우 차장님 오늘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좀 말씀드렸던 종목에서 좀 안정성이 좀 있는 종목으로 그냥 네. FNF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17만 원, 손절가 12만 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FNF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정우영 원장님은요? 네, 코랑 플라스틱입니다. 코랑 플라스틱 가격 전략도 네, 코랑 플라스틱. 네. 자, 목표가 11,400원을 주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자, 21선, 11선하고 동일한 가격에 1,300원 자리를 손절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가격에서의 지금 양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현재 가격에서 매수하시되 지수의 영향을 보고 종가 매수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FNF 뭐 투자 포인트 들어주시긴 하셨는데 저희 그러면 지금 접근 가능하다고 보면 될까요? 네, 저는 가능하다라고 네.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정폭은 크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에서 기대해봐도 괜찮다고 판단되면서 뭐 지금 현재 구간 저는 충분히 매수 관점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